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삼각비 여덟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사인 A의 값이 뭐냐 물어보고요. 요 삼각형 그림인데 여기서 요 각도만 A야. 요거만 A. 그 길이가 여기 3X, 요건 X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내가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 볼게요. 크게. 자, 이렇게 그려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거 좀 잘못 그렸다. 너무 이쪽으로. 그래도 뭐 그렇게 하자. 그냥 여기 X고, 요거 X다.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자, 여기가 3X죠? 그럼 요 각도가 지금 A인데, 요거의 사인 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요 공식 먼저 한번 보자. 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사이의 각도가 세타잖아? 그요 에리어는 어떻게 구하느냐? 에리어는 2분의 1을 하고요. 이 A하고 B를 곱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해줘. 이렇게. 이게 공식이죠. 이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 공식.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그 방법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요걸 또 알아야 되거든. 자, 요거부터 먼저 구해보자. 이큰 삼각형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X지, 그지? 2X. 그러면 요 빗변이 3X니까 요 높이를 우리가 편의상 Y라 그래볼까요? 그 Y제곱 더하기, 자, 이거 하기 요거 2X. 자, 피타고라 정리 쓰는 거야. 이거는 빗변 3X, 그죠? 3X 요거의 제곱. 그럼 Y제곱은 요거는 2는 4X제곱, 요 더하기지? 요거는 3, 3은 9X제곱.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니까 y제곱은 뭐가 돼? 그렇죠? ox제곱 이렇게 되겠네. ox제곱. 그러니까 y는 결국 루트 o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m이라 그려보자. 자, m. 자, 요거 이제 구한다. 그럼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보면 어떻게 되니? m제곱은 이제 빗변이지, 요거?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m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방금 위에 ox제곱 나왔지? 여기 ox제곱. 그럼 m제곱은 6x제곱. 그럼 m이란 건 루트 6x 이렇게 나왔네죠? 여기 루트 6x야. 그럼 요 삼각형만 내가 따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요 밑에는 x고 요 x죠? 그럼 이쪽은 3x, 여기서 여기까지가 3x. 사이 각도 A. 그렇죠? A. 그 다음 요거 M인데 M은요, 루트 6x니까 루트 6x를 쓰자. 루트 6x. 이렇게 썼어.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 이렇게. 똑같다. 지금 똑같은 거 그린다. 자, 여기가 X고요. 이걸 점선을 땡땡땡땡땡 해갖고 이렇게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은 요 높이가 뭐야? Y 이거죠? 그죠? 요거 루트 O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형이야. 자,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공식을 쓰면은 2분의 1하고 곱하기, 자, 3X. 곱하기, 요거 그죠? 루트 6X. 이 길이 곱하고 사이에 낑긴 각도, 사인 값을 곱하는 거죠? 사인 A. 그래서 사인 A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인 A 찾으라 그랬잖아. 자, 이거는 뭐랑 똑같니? 자, 요 삼각형 어떻게 돼? 그냥 삼각형 하면 되지. 2분의 1, 밑변이 x고, 그죠? 곱하기 x. 곱하기 높이는 뭐야? 루트 ox. 이 높이는 항상 여기서 직각으로 올라가는 게 높이가 되는 거야. 요게 높이. 이게 높이가 아니에요. 이거 높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뚝 떨어져도 관계없어. 삼각형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계산해보면 양쪽 2분의 1을 털려버리면 여긴 뭐야? 3 루트 6의 x제곱의 사인 a죠? 이거는, 여기는 2분의 1 털어버려. 그럼 루트 5의 x제곱이다. 양쪽 2분의 1은 이렇게 지워버렸다. 똑같은 게 지금 지워도 되니까. 그럼 요거 갖고 하는데, 여기서 사인, 그럼 a는 어떻게 되니? 자, 사인 a는 이쪽에 루트 5 x제곱이 있고, 이놈 몽땅 다 넘어가지, 홀라당 넘어가니까 3 루트 6의 x제곱. 자, x제곱, 홀라당 캔슬 내고 3 루트 6에 루트 5죠? 그럼 요거 유리화 시키려고 아래로 루트 6을 곱해주자.
그 위에는 루트 30, 5, 6, 30이고. 자, 루트 1, 루트 2는 6이죠. 6에 3, 6, 3, 6, 1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이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숨이 딱 막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피타로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 이 길이다 구한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은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놈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고 이거는 삼각형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용해서 면적을 구해서 이 둘이 서로 이퀄 똑같이 여기서 이퀄 놓고 쭉 풀면 사인 A가 나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내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